그리고 지금 이렇게 보시면 지금 제가 도라지를 과일 깎는 칼로 네. 소금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싱싱할 때 네. 그거를 한 서너 번 정도 이렇게 갈라서 준비를 해놨습니다. 네. 근데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이 쓴맛을 제거하는 네네. 거잖아요. 네. 그래서 저는 두 가지를 넣을 거예요. 쓴맛 빼기 위해서. 그래서 이거는 설탕입니다. 그래서 설탕 한 큰술이 들어가고요. 그리고 여기에 소금은 작은 술로 하나를 넣었어요. 네. 이렇게 해서 이거를 조물조물 이렇게 한 다음에 설탕과 소금. 이 소금과 설탕이 들어가면 삼탑작용에 의해서 훨씬 도라지가 가지고 있는 씁쓸한 그 맛이 훨씬 더 잘 우러나와요. 그래서 이렇게 조물조물 한 다음에 물에다가 한 20분 정도 이렇게 담가 놓습니다. 저거는 안 해봤어요. 저렇게는 안 했어요. 저는 소금물에 담궈두라는 얘기만 들어봤는데 그 쌉싸름한 맛이 좀 제거가 되니까. 그럼 지금 그게 끝이에요? 그렇게 하면 쓴맛을 다 뺀 거예요? 아, 일부는 빠지지만 완전히 빠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요. 제가 한 단계를 더 거쳐서 쓴맛을 더 완전히 제거하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잠시만 기다려주세요. 네. 아까 20분 설탕과 소금에다가 주물어서 담갔잖아요. 네. 그 담근 거를 그냥 씻어서 이렇게 물기 빼서 준비해놨어요. 이제 끝인가요, 그러면? 아니요. 어느 정도는 쓴맛이 빠졌지만 그리고 이거는 생채가 아니라 나물이잖아요. 네. 이거를 그냥 볶으면 너무 좀 단단해요. 그래서 한번 데칠 거예요. 그래서 한번 삶아줘야지만 부드러워지고 그리고 쓴맛이 더 완전히 제거가 되니까 한번 데쳐보도록 하겠습니다. 소금을 넣고 끓는 물에 도라지를 넣고 1분간 데쳐줍니다. 1분 후 데친 도라지는 건져서 찬물에 헹궈 잔여를 식혀주세요. 아, 저렇게 해야지 쓴맛, 저것도 물기를 꽉 짜지 나요, 잡혀지는구나. 아, 물기를 꽉 짜주고. 야들야들하고. 야들야들하겠다, 진짜. 진짜 딱 봐도 야들야들하더라. 그러니까요. 딱 그냥 하얀 진미채 오징어 짜는 거. 그러니까 약간 그렇게 보여요, 그렇죠?